안녕하세요. 비타민 C, 메가도스라고 하죠. 비타민 C를 쉽게 얘기해서 왕창 먹은 지가 2년이 좀 넘었네요. 제가 1년쯤 됐을 때 한번 방송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또 방송을 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뭐 주식 전문 채널인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도 주식 못지않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한번 제 몸이 안 좋아지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의사 못지않게 고치고야 마는, 제가 스스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고치고 마는 그런 성격이라, 어지간해서는 병원을 안 가고 제 스스로 다 병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이제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네, 알게 돼가지고 비타민 C를 이제 먹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비타민 C 우리 하루 권장량이 뭐 60ml다, 100ml다 해가지고, 귤을 뭐 하나만 먹어도 된다, 키위를 하나만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모를 때니까 제가 비타 500병 있잖아요. 그것도 친구하고 같이 나눠 먹을 정도 됐었어요. 500ml이기 때문에 비타 500이 반병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때 과다복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병을 다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반병씩만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친구도 주고, 또 반병만 먹고 줄 사람 없으면 반병을 뒀다가 또그 다음날 먹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먹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치아도 안 좋아지고,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많이 받아도 뭐 끄떡 없었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네, 치아가 안 좋고, 그리고 또 특히 또 잇몸이 또안 좋아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가지고 잇몸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가탄도 먹어보고 인사돌도 먹어보고, 하여튼 잇몸에 좋다는 약은 그 영양제죠, 영양제. 그 약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다 먹었는데 전혀 뭐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뭐 임플란트를 5개를 해야 되네 뭐네 해가면서 의사가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또 이도 많이 흔들렸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겁이 좀 많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려면 뭐 드라이버는 뭐 드릴로 뚫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뭐 걱정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비타민 C가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왕재 박사 유튜브 강의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네, 다음하고 네이버 들어가서 싹 찾아가서 전부 다 일일이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뭐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이게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거더라고요. 하루 권장량이 100ml가 아니라 6000ml랍니다. 치아가 6000ml.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기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비타민C 그 알약이 있죠. 천짜리, 하나에 천짜리. 그게 집에 있었어요, 많이. 그게 우리 이제 딸내미가 그거를 드셔보라고 사다 놨는데 먹질 않았죠, 제가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있다가 아니 그걸 먹어봤죠. 이제 그걸 하루에 처음에는 이제 2개씩 해가지고 6개, 6000ml를 먹다가 이제 분량을 늘렸는데, 그거 먹으니까 잇몸에 그 매일 나던 그 출혈도 멈추고 이가 좀 튼튼해지고 눈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용량을 조금씩 늘려서 이제 4알씩, 현재는 이제 4알씩 먹거든요. 식사 중간에 4알씩 먹으니까 3번이면 12알. 네, 12알 먹죠. 12알 먹고 또그 분말 있잖아요, 분말. 네, 분말 비타민 C.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알로 치면 한 3000ml를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을 때는 3번,
네번 먹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몸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막 감기 기운이 좀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세 번, 네번 먹고, 그리고 평상시도, 1500ml 해가지고 세 번을 먹거든요. 세 번을. 그러니까, 치아 세 번을 네 번을 먹고, 그리고 또, 비타 500하고 1000, 드링크지요. 드링크로 나오는 거. 물로 해가지고 드링크로 나오는 거를 수시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못 마셔도 3병에서 많게는 5병, 6병을 마시니까, 그걸 다 더하면은, 총 제가 하루 비타민C 먹는 거를 계산하면은 미리 2만 미리가 넘어요. 2만 미리가. 2만 미리를 먹습니다. 평균 못 먹어도 2만 미리. 그러니까 완전 메가도스죠. 메가도스. 일단 1000짜리 알약을 4번, 4알씩 3번 먹고, 그것만 해도 12,000ml죠. 12,000ml이고, 그리고 네, 그 분말로 된 거를 못 먹어도 5,000ml는 먹으니까 그럼 뭐 17,000ml잖아요. 그리고 병을 1,000ml짜리를 못 먹어도 3개에서 5개는 먹으니까 18,000ml. 최하 18,000ml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비타민C를 18,000ml 먹고 많이 먹을 때는 한 25,000ml 정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 거죠. 보통 그 이왕재 박사님이 최하 2알씩은 먹어야 된다 했는데, 6,000ml죠. 최하 6,000ml를 먹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한번 6,000ml를 줄여보니까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용량을 늘리니까 좋더라고요. 늘리니까.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4알을 넘어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병이 조금 물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먹는 양까지는. 초창기 때는, 이 정도 먹었으면은, 설사를 하죠. 병이 엄청 물러지죠. 근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예전에 비타민C 먹기 전에는 조금 일이 바쁘다든가, 밖에서 뭐 이제 오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좀 피곤하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자야 되는데 12시에 잔다든가 하면 막 엄청 피곤하잖아요. 막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잠이 안올 정도로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피곤해 죽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피곤해서 죽겠어.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지. 예전마냥 그렇게 아주 피곤한 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비타민C를 먹으면서 그 MSM이라고 식이요원 그것도 같이 먹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먹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네,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타민C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방송도 많고 그 500ml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방송도 있고 뭐 하여튼 방송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왕재 박사님이 30년을 연구해가지고 그 30년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그 내용이 네, 진짜 같습니다. 네, 진짜 그분이 전문가고, 비타민C는 30년을 연구를 하고 또, 30년을 드셨잖아요. 혼자만 드신 게 아니고, 쥐 계신 분들이, 다 드셨잖아요. 본인 뭐,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그 제자분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드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좋다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재 박사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아주 고맙고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잇몸에서 피 나오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냥 뭐다 고생해야죠. 혈관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병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비타민C 먹기 전에는 채식 위주였어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양파라든가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있죠. 혈관 안 막히려고. 우리 집안이 원래 혈관 막히는 그 병으로 내 조상님들이 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60을 못 넘겼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뭐 고기니 이런 거뭐 아주 잘 먹어요. 음식을 가리질 않습니다. 뭐 돼지고기도 예전에는 비계 같은 걸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뭐 비계를 더잘 먹어요. 그냥 싹 먹어버립니다. 비타민C 믿고 먹는 거죠.
아, 눈도 뭐 침침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침침한 것도 없고. 눈은 처음엔 뭐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아, 더 이상 뭐 좋아지고,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조금 좋아지더니 거기서 다 멈추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아, 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눈 영양제를 좀 먹고 있는데, 뭐 효과는 또 별로 없어요, 영양제가. 그 비타민 A가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걸 보니까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비타민 C를 2년 먹어본 결과 아무 부작용이 없고, 네, 양을 좀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작용이 없으면서, 네, 아주 컨디션도 좋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 아주 치아도 좋다고. 엊그저께 참, 치과를 갔거든요. 치과를 갔는데 제가, 아, 4년 전에, 아, 이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가가지고, 네, 아, 엑스레이를 찍고 그 촬영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단골 치과인데, 제가 이제 스케일링을 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된줄 알고 갔더니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그 비타민C를 먹으니까 이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치석도 잘 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아, 이번에 갔더니 벌써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과 의사분이, 아, 좀 스케일링 같은 거는 최소한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진을 보면서 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을 건데 어떠시냐고 또 임플란트 얘기를 해가면서, 아, 지금 아주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였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단을 해보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워낙 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 말로는, 아, 1, 2년 안에는 이거 다 빠질 일이기 때문에, 아,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그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까지만 괜찮으니까, 아,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사진은 다음에 와서 찍겠습니다. 아직 이상이 없으니까 오늘은 스케일링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 비타민C를 먹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아, 그 의사분이 참 이상하다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그 이빨, 그이 가지고, 그 치아 가지고, 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아, 이상하다는 그런, 아, 말투로, 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도 하여튼 비타민C 하여튼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아직까지도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 자꾸 유튜브 방송에서 비타민C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 비타민C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좀 부담이 들어갔는데, 지금 비타민C 가격도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네, 그 병원비라든가 임플란트 하는 거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거기 때문에, 아, 몸에 좋은 거 생각하면 비타민C가 아주 저렴한 겁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드시기를 바라고, 네, 다음에 또, 아, 3년이 되면은 또한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안 하래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건강 그 정보가 있으면은, 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식 전문 채널에서, 네, 그 건강 정보 가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네, 드물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몸이 뭐별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 보니까, 아, 좀안 좋아야 또 건강 방송도 많이 하는 건데, 특별히 방송할 게, 네, 있지 않아가지고 안한 거니까, 아, 여러분들도 하여튼 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항상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